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 돼. 일어나. 이것도 작품인가? 뭘까? 갤러리. 이 룸에서 이렇게 다저 작품이 있는다고? 궁금한 갤러리? 여기 한번 가볼까요? 한국도 많은 것 같은데? 완전히 완전히 부스 전시. 책이나 좀 봐볼까? 그렇죠. 자, 전시를 다 보고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별로예요.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전시였어요. 너무 자본주의 끝판왕. 이제 우리는 아이 쇼핑을 할 거예요. 카페에 왔어요. 짜잔. 모카차랑 이거를 먹을 겁니다. 발바닥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막 그럼 발이 아파요. 빨리 집에 가자. 여러분, 동생 집에 왔는데, 동생 집이 완전, 완전 난장판이랍니다. 어, 야, 이거 귀엽다. 이게 뭐야, 이거? 개트위티한 같이 나오는 악당이래. 헐, 야, 근데 얘 왜 이렇게 인형 묵직해? 몰라. 어, 귀여워. 자, 또 뭐 볼게 있나요? 아니, 도대체 선풍기, 이 코딱지만 선풍기 또 뭐예요? 어, 너무 좋아요. 그래요? 화장할 때 딱 해보면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켜볼까요? 오, 소리는 되게 조그맣다. 그래서 머리를 어느 정도 말려놓고 스킨케어 같은 거 할 때 틀어놓으면 머리. 오늘은 나가서 요거를 샀어요. 오늘의 또 구매 후기. 라템에서 요거랑 요 핀을 샀어요. 제가 요새 핀에 꽂혀가지고 얘는 7,900원. 3개에 7,900원. 솔직히 어떤 거 같아, 가격? 얜 8,900원. 저는 사실 살짝 비싸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요새 유행이니까. 네, 어때요? 오, 예쁘다. 요거는 왕큼 핀, 그리고 큐빅이랑 진주. 어, 근데 핀들이 되게 오, 장난 아니다. 경보해? 엄청 짱짱해서 좀 뭐야? 보여줘.
어, 근데 이거 이쁘다. 잘 샀다. 어, 그거 너무 이쁜데? 좋아. 오늘 쇼핑 성공. 오늘 또 하나 더 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란김. 동생이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샀어요. 명란김이랑 치즈김. 우와, 짱이다. 약간 맥주랑 뭔가 뻘긋뻘긋한 명란젓 나를 깨부셔놓은 거가 있는 것 같아. 얘도 까주시겠어요, 선생님? 몰라요, 좀 잘 뜯어졌어요. 짜잔, 우와, 귀엽다. 치즈김이라더니 치즈가루 부셔놓은 거를 여기 이렇게 해놨나 봐요. 명란김이랑 치즈김. 명란젓 맛이 확실히 나나요, 진짜. 근데 김 자체가 워낙 맛있으니까. 명란이 바삭바삭해. 과자같이. 맛있다. 괜찮은데? 아, 아빠 사다 드리고 싶다. 효녀딸. 넘나 효녀. 아, 근데 되게 맵지 않냐? 어, 매워. 너무 맛있지 않아? 완전 맛있어. 어, 진짜 맥주랑 마시면 진짜 맛있겠네. 여기다가 그냥 밥 싸먹어야 돼.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너 밥 있어? 없죠. 짜잔, 이거는 치즈김입니다. 노란색, 이렇게 따로 봤을 땐 노란색이 잘 안 보여, 그치? 얘도 치즈 맛이 확 나긴 한다. 맛없다기보단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인가? 조합이 좀 별론 것 같아. 치즈김 인상이 별로네. 껍데기도 더럽더니만. 아, 유통기한도 기분 나쁘게 더 짧아, 명란보다. 이거 묻었어요. 이따가 먹으려고. 이따 치킨 한번 싸먹으려고. 김은, 명란김은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것 같아. 가격 모르잖아요. 2,000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2,000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김이? 몇 장 들었지? 그래도 맛있잖아. 20장 들어도 장당 100원이란 소린데, 김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진짜네? 선생님, 저희 네. 집은 어떻게 해야 심폐소생술을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오늘 사실 큰 프로젝트가 남았습니다. 동생방이 진짜 너무 코딱지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이 아주 구조를 거지같이 바꿔놔서 지금 집이, 조그만 집이 더 조그매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 구조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눌 데가 없는데 뭘 자꾸 이렇게 자꾸 앉아. 물건이 진짜 안 자. 그러니까 근데 이거 도대체 물건 어디서 생기는 거야 도대체. 이거 자꾸 어디서 생기네. 주워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집 구조인가요? 네. 오, 야,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너. 괜찮은데요? 이 그림만 그렸을 때는 되게 완벽한데 저 가구들이 지금 너무 짧게 그리신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 저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빨래는 원래 이렇게 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빨래? 응, 빨래. 그러니까 빨래 건조대를 여기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 우리 이거 배치해보면서 생각하는 게 어때? 배치해보면서요? 지금 시간은 2시 27분. 지금 정리가 막 끝났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옮겼고요. 사실 제 기준 아직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동생은 이게 좋대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 이미 주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 지금 11시 43분이에요. 원래 동생이랑 아침에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한 나머지 못 일어났나 봐요. 동생은 이미 가버리고 없습니다. 저도 빨리 준비하고 오늘은 바로 집에 가려고요. 아, 시원하다. See me through and you polish me up. Oh, I feel brand new. Your street dog eyes anticipate me. I'm a kid again in a vibrant life. Like a ghost on marble steps. 아, 끝났다. To the rain.
The street dog eyes anticipate me. I'm a kid again in a vibrant life.